여기를 안 벗어나. 제가 다른 데를 안 가. 총대가 떨었어. 엄청 총대. 40대 중반쯤 될 거야, 남자가. 차는 일편 포타 청색. 구조대에서 따뜻한 데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누더기 같은 털도 깎고 진짜 이뻐졌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아, 갑옷인데? 2년 안쪽이고 뭐 짧게 잡으면은 1년? 엉킨 정도 너무 심해서 최소 수개월은 아마 관리를 전혀 잘 안 돼. 아이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안 했다고 한다면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각질이 좀 많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심각하게 안 좋거나 하는 아니면 어떤 감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. 네, 심혈성증에 감염이 됐습니다. 자,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이는 이제 심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심혈성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좀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기대가 돼요. 제발 일단은 건강해서 잘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고생 끝. 나도 이제 고생 끝이다, 진짜. 편집 시작이야. 자기 상처받은 거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, 좋은 주인한테 가서 행복하게 사랑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프면 안 돼? 이쁨 받으면서 커야 해?
올라와 보시겠죠? 병원에서 계속 심장사랑 주는 치료를 진행했었고요. 지금은 치료가 거의 다 완료돼서 좋은 보호자가 입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짜 이제 놀아. 가자 가자. 호기심도 많고 애기가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. 아직 저희가 못 뿌리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입던 옷이랑 이제 쓰던 거. 폴리하고 닮은 같은 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폴리 생각도 많이 났고. 공통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어쨌든 그 아이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거잖아요.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. 저 강아지를 우리가 데려다가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생겼죠. 잘가. 행복하게 살아. 출발. 원래 있던 가족인데. 그러니까. 벌써 적응한 것 같아서 저희랑 친해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좋아. 앉아. 앉아. 그렇지. 잘 기르겠습니다. 가족처럼 잘 지낼 거예요. 야, 잘 살자. 파이팅 하자.